좀 나 수박 한 통만 가져가면 안 돼요? 무슨 소리 하지 마라. 수박 한 통이 얼만데? 아니, 반 통씩 나눠 먹지. 개와 엄마 무서운 사람이다. 아침마다 와서 수박 개수 세고 가리사. 밥들 먹고 해야지. 귀신 같이 온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고구마가 씨알이 굵어. 우리 개화가 직접 찐 거야. 그럼 개화 시집갈 준비 잘하고 있냐? 시집은 무슨. 우리가 파토났어. 뭐, 아니 왜 갑자기? 그럴 일이 있어. 웃기진 않아. 아, 얘기를 해봐요. 그놈을 집으로 불러서 내가 밥을 한번 먹여봤지. 만약에 큰 사발로 두 그릇을 먹는다면 그런 대로 안심이고, 세 그릇을 먹어 주면 우리 개화는 그날로 그놈 집사람이 되는 거였다고. 근데 무슨 이놈이 밥 한 그릇을 갖고 깨작거리고 있지 뭐야? 그 사내 놈이 밥을 잘 못 먹는구나.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. 내가 하도 이상해서 방 씨한테 물어봤더니 글쎄 이놈이 아직 단 한 번도 시내 나가서 피를 팔아본 적이 없다는 거야. 속에 뭐 문제가 있네. 그럼 엄마 가자. 말하면 뭐해. 어이없지. 그놈한테 먹인 밥 한 그릇이 아까워. 아무튼 나 가. 네, 들어가세요. 어, 그리고 저기 오늘 딴 수박은 탕털보니 집으로 바로 전해줘. 네, 바로 보낼게요. 응, 수고해. 들어가세요. 애와 애가 참 눈빛이 좋아. 고구마도 잘 찌고. 삼촌, 왜 피 팔아본 적 없다고 파토를 놔요?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?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. 몸이 튼튼한 사람은 다들 시내 나가서 한두 번씩 팔고 가. 그 몸속을 알 수 없으니까 그 피라도 뽑아서 이게 증명을 하는 거지. 예전에 할아버지는 피 파는 건 부장님을 파는 거라 그러던데. 그냥 검사지 검사. 남자의 건강함을 증명하는 그런 거. 쉬는 시간이래. 알아요. 근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해? 더위 먹을까봐. 더위 먹는 것보다 힘든 게 낫지 뭐. 엄마 네가 힘쓸 데가 없어서 그래. 여자만 있어봐라. 힘든 것보다 더운 게 낫지. 야 상관아. 자, 여기서 분방이 왔더냐? 저 옷 속에 살들이 다 숨어 있을 텐데. 살집이 좀 있어서 주무르기엔 최고지. 힘들지 않을까? 더위 먹을까 봐 힘쓰는 놈인데 뭔 상관이야. 살집이 저 정도가 딱 적당해요. 난 괜찮아요. 보리차 좀 드릴까요? 아니요. 드릴까요? 아니, 나중에 나중에. 야, 일단 실력 되는 거 봐. 살도 실력이고 물도 실력인 거 봐. 강냉이 사세요. 응? 강냉이 사세요. 혼란이다. 강냉이 사세요. 안녕. 강냉이 사세요. 맛있는 강냉이 드세요. 강냉이 사세요. 혼란이 왔네. 형태 동생. 여기도 강냉이요. 여기도 강냉이. 여기 강냉이 드세요. 맛도 좋은 강냉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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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저 더러운 놈들 좀 우통 까고서 만질 나간다. 저 서로 새끼들이 저거야. 전쟁통에 우리 옹란이가 살아있는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데. 고맙죠. 걷자고. 옹란씨 너무 고마워요! 옹란씨 너무 이뻐요! 옹란씨 여기도 와주세요!